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톡프렌즈입니다. 단톡 예, 자, 프리스트 2화 한번 네, 볼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갈까요? 예. 갑시다. 어우, 엄청, 예. 와, 엄청 무거웠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입니다. 네. 아니, 신부님한테 여기서부터 저의 영역이라는 게 이게 들고 뛰는 거였나요? 구조부터 살리는 것까지 의료진. 예, 아. 참사예요. 수술방은 못 들어가겠네요. 팔이 떨려가지고 이제. 진짜 힘들 것 같아. 지금 네. 들어갔죠? 뭐지? 아, 치나요? 바로 치네요. 아, 브이핍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 브이핍이라고 아, 브이핍이면은 치는 게 맞죠. 브이핍은. 응? 근데 심낭압전이라고. 근데 저는 아직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모르겠는데 브이핍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심장압전일 때 약간 이렇게 잘 못 뛰니까 예, 이게 약간 이렇게 부정맥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은 전기 튀겨버리면은 혹시라도 막 더 그럴까 봐. 깨끗해져 있던 이 붕대가 빨갛게 피가 좀 나왔다는 거는 심장압전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쪽에 그러니까 수술을 한 의사가 그쪽에 뭐 자기가 수술을 해서 가는 뭐 부위가 있을 수 있죠. 깨맸거나 그랬으면은 결국 심장압전은 그 심장을 둘러싸는 막의 붕대. 오늘 치료하는데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진짜 이상한 거죠. 저런 보호자는 사실 잘 없죠. 예. 애가 근데 없어졌어. 아, 일단 아, 병원 내에 생방불명이 됐고 역시 그 심장압전. 예, 이렇게, 바로 좋아지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심장압전이. 아,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드라마 나오면 알 거예요. 이제. 심장압전. 아, 심장압전은 그 심장막이 있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공간이 있어야 뛰잖아요. 심장막 안쪽으로 피가 차면은 심장을 그 피가 누르게 돼가지고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그렇죠. 빼주면 다시 공간이 생겨서 다시 뛸 수 있는 예, 그런 걸 심장압전이라고 해요. 정신과 의사가 아이를 보러 가요. 이 정유미 의사가 또 자기 동료 의사한테 컨설트 협진을 내가지고 빙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신과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생긴 정신과 의사네요. 그렇네요. 예, 잘생기셨네. 맞게 생겼네요. 약간 이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뭔 소리예요. 욕해요.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예. 그냥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HTP라고 해서 하우스 트리 퍼슨 이제 집이랑 나무랑 사람을 그리게 해서 소아들은 표현이 좀 못하니까 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KHTP라고 해서 같이 그리는 거예요. 아. HTP는 원래 한 장씩 한 장씩 그리는데 요건 이제 그래, 아이 보면은 여기 사람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아. 나무도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엄마 얼굴을 이렇게 하잖아. 네, 뭔가 무슨 의미? 엄마한테 뭔가 적개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얼굴 저러는 게 대치동에서 와가지고 너무 공부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막 다 경쟁자라 그러고 친구들이.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좀 얼굴이 없는 것 같던데 저거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은 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제 네. 얼굴 사람들의 눈, 코, 입을 안 그렸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 뭐 어떤 생략을 하는 건데 필수적인 부분을 그러면 네. 좀 뭔가 우울하거나 불안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안 그리는 건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철수하거나 대인관계 이렇게 좀 방어하려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편하게 그림을 그리게 그러면 오진수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소아 이렇게 환자를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뭐 면담 협진할 때요. 네. 협진할 때는 저희도 부탁하면 간 적이 있죠. 실제로 진료도 소아들 보기도 하고. 예전에 저 그 해리 만날 때 해리 친구들 그림 그리게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리 친구들 놀고 싶어가지고 여자들 부탁해가지고 잘 되면은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아 오진 선생님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네, 와이프분 처음 만났을 때 네, 같이 네, 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오진 선생님 그때 왜냐면 재밌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 술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A4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림 그리고 집이랑 이제 뭐 나무랑 해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아 재밌었는데. 뭐야? 이제 이분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아이가 말한 게 아니죠. 이제 귀신이 몸속에 있는 악마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의사야 뭐 알 수가 없죠. 애기도 알아요? 자기 몸이 지금 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잠깐 또 악마가 싹 들어간 것 같아. 한다고 했죠. 음악이 왜 이래요? 네. 아 불려왔죠? 네. 과장님한테 불려왔어요 지금. 본주 환자랑 원래부터 안 하는 사이예요? 그 소화. 약간 심통이 많이 나 있네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애가 병원에서 행방불병 될 때마다 다 찾으니까. 이상하지 사실. 왜 자꾸 병실에서 뛰쳐나가고 그랬나? 그러니까. 꼬마애가 자꾸 사라지니까. 아 그거 왜 레전드에 뭘로 나와요? 전문이. 아 전문이로 나와요? 걔 엄마는 걔를 지금 딴 데로 트랜스퍼를 했다고. 딴 병원으로 보낸다고. 그건 이제 전원이죠. 네, 전원. 네. 병원을 옮기는 거예요. 아 보내면 좋지. 운도성찬한테 트랜스퍼를 정했다고. 그치. 이게 사실 좀 이상한 아, 일이죠. VIP 환자인데 네. 또 갑자기 치료가 종결되기도 않았는데 딴 데 간다 그러니까 뭐 불만족스러운 게 있나. 과장님은 참 저것만 신경 쓰네. 이제 계속 꼬투리 잡혀. 아니 근데 왜 응급의학과에 애가 이번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퍼를 직접 요청했대요 원장님이. 아, 이 전문의에게. 사실은 인턴이 가는데 그렇죠. 보통. 아 데리고 가라고요? 네 전문의한테 시켰죠. 타 병원에 전원까지 직접 너가 가라 뭔가. 야, 그렇게 안 좋나 상황이? 그거보다 뭔가 벌같이 약간. 벌리죠 벌 사실. 그리고 VIP에 대한 특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정보는 사실 심연진 않죠. 이제 엑소시즘 엑소시즘 그거 이제 악마가 아직 있으니까. 네, 바람이 막 불죠. 응. 아까 다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악마가 소리를. 귀에서 피가 났어요. 고막이 터졌다는 건데. 아 귀에서 피 나면 무조건 고막이 터져. 사실은 이 정도로 소리가 크려면 이제 165데시벨에서 귀가 터질 수 있대요 실제로. 그게 어마어마한. 뭐냐면 바로 앞에서 12구경 사건을 빵 쏘면은 그 정도래요. 왜 저래? 악마. 악마야. 너무 무서워. 영어 그게 그 정도 큰 소리가 들어가야 고막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오 근데 벗었는데 너무 귀여운지 나온 건 아니래요. 아 의사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네요. 약간 이상하니까 자꾸 네. 뭔가 얘가 이상하다. 아유 참. 뭐 쟤도 귀신 들렸어요? 레지던트가 집에 가서 자라는데. 아니 당직방 가서 자지. 아 새벽에 라운딩 돌아야 돼.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의국에 라운딩 못 갈까봐 일부러 불편한 쇼파 같은 데서 자.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외래에서 잤어요. 외래에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 외래 ENT 체온은 이렇게 눕혀지잖아요. 거기서 잤어요. 못 깬다고. 네, 못 깬다고. 거기 있으면 누가 그래도 깨워? 누가 깨우니까 무조건. 아이고 참. 그 착한 이런 전문인 없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래요? 이러지 않나 보통? 이렇게 착하게 양말 빠꾸는 것까지 디테일이 많죠 뭐 이런 경우. 왜냐면 신었던 양말 또 신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사러 갈 시간도 잘 없고. 레전드 하면은 양말 막 며칠씩 신고 그러니까 한 번씩. 아유 그냥 착하네. 네. 스텝이 이렇게. 스텝이에요? 전문인이. 전문인도 임상 같은 거 손목 파스. 손목 파스 주네요. 물론 신. 구마. 이제 찾아봐. 새벽에 저런 거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아요. 약간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사진들이다. 이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검색 안 해볼 것 같은 그런. 이게 난 서양 영화보다 서양. 아 자꾸 이 친구로 틀어줘요? 이 친구도 귀신 들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여기도 귀신 들렸다고? 네. 아, 뭐야? 그게 그 꼬마 귀신 일로 넘어갔어. 사실 귀에서 벌레가 나오면은 알코올로 죽이고 그다음에 빼면 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죠? 와. 뭐야? 지금 진짜 벌레들이에요? 아니 환각을 보는 거야? 환각 보는 사람이 없죠. 귀신 주인 거예요. 귀신. 아. 이거 계속 봐야 되나요? 아니. 레지던트한테 귀신이 든 거예요? 예. 네, 아까 그 꼬마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와. 일어나는데. 와. 배경 음악이 너무 좀 그렇죠. 약간 너무 쫄리게 만드는데. 이걸 지금 이게 야. 아이고. 무서워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 이제 또 정신 이제 데려갔어요. 또 정신. 아 레지던트. 레지던트가 이걸 그린 거구나. 걔랑 똑같이 그렸잖아. 또 얼굴에 그 사람 어깨 그렸잖아요. 또. 근데 이 윈년차가 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뭐 좀 너무 과로해서 했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아 지금 때렸어요 거기서 머리를? 피했어요. 결국 피했고. 네. 아니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몽유병으로 진단을 했어요. 몽유병.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에서 영역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몽유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행동을 하지 못해요. 몽유병은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몽유병 상태에서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운전을 한다 그렇게까지 복잡한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좀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정도가 몽유병이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물을 던져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정신 저라도 이런 사람 왔을 때는 몽유병으로밖에 얘기 못해. 거기서 갑자기 막 이건 비행입니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쓰시지 위로 하실 것 같은데 이약 먹고 안 되면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참 남자 의사 여자 의사들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네요. 예, 남북카톨릭병원 정신과 의사는 역시 뭐 어디를 나와도 뭐 다 잘생겼나 봐요. 정신과 의사는 이제 아이가 괴롭히니까 아니 근데 이 여자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좀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6시간을 지금 연속 근무했어. 삼년차가 아이 빡쳤어. 봐봐. 36시간을 연속 근무하니까 화낼 법해. 화가 나긴 하죠. 사실 아래는 차가 도망가면 더 큰 일이라서 이러면 좀 잘해줄 것 같은데. 저렇게 못해요. 저렇게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이제 아래는 차 도망가면 이제 7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몽유병까지 있는데. 네. 잘해줘야죠, 사실은. 어우, 툭 치고 가. 진짜 못했어. 저런 걸 저희가 소위 말리그라고 하잖아요. 암, 암. 크록스 신고 뿐 아니고. 아, 환자 바로 보네. 인계가 됐나 보네요. 아, 뭐 잘, 일 잘하네. 그쵸? 와, 저 힐끔힐끔 보네요. 네. 악마가 있나 없나. 빰페리가 뭐죠, 빰페리? 아, 이게 이제 복막염? 그쵸, 이제 균이 약간 이제 배에 뭔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막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싸고 있는 그 막이에요. 막이 거기까지 염증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죠. 안 좋은 거죠. 네. 만지면 되게 아파하고요. 막 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수술해야 되나요? 아,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원인이 터지거나 딱 이런 거면은 로컬라이징. 그러니까 국소화된 병변이 있으면은 무조건. 사실 이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12지장 음식이 다 제가 사실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서 물어보니까 일단 지금 저 영상에서는 12지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할머니가 또 수술 안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12지장이 터졌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면. 또 의사가 말 잘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장이 터져서 균이 나와가지고 전체 염증이 있는 거에서 아까 막 셉시스 이야기 됐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제 피에도 막 균 돌아다니고 혈압 환자 중에 막.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특히 할머니 환자분은 오히려 할머니의 할아버지들이 말을 잘 들으시죠. 네, 의사들 말. 잘 들으시죠. 보통 선생님 그 말하는 복막이 터져 이제 장 터져가지고 균 나와서 혈압 떨어지고 이러면은 저렇게 막 근데 원래 앓고 있는 병이 아주 심하시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막 증상이 젊은 사람처럼 막 저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고 하는 건 좀 셉시스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복막염이 심해지면 아까 셉시스라고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했어요.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겁을 일단 드려야 또 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렇게 해서 보내면 의사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미 진단이 됐는데 보내는 건 안 돼요. 결국 수술 하시네. 설득됐죠? 네, 해야죠. 네. 이런 상황이면. 맞죠. 네. 참 좋은 의사네요. 착하게. 얘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네요. 사제님. 참... 누가 보면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사제복을. 사제복이죠. 사제님이잖아요. 이 아래 연차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마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아요? 귀신이? 저렇게 악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일하겠다고 하니까 참. 근데 또 레지던트 선생님 중에 저렇게 투철한 사람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못 도망가잖아요. 잘 자기 환자 잘못될까 봐. 그렇죠. 참 박네요. 네. 누구지 배우가? 이제 끝? 수술하는 장면. 말 그대로 유문이 이제 장의 그 어떤 부분인데 12지장이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 자르는 거죠. 근데 문 수술방 이렇게 밖에서 다 뭐가 보이죠? 약간 응급실에 딸려 있는 수술 처치실 같은 거구나. 수술방이 다 차 있고
가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그 이제 막 아, 네. 장이 네. 터져가지고 배 안에 약간 이런 균이나 이제 변 같은 게 많으면은 엄청 물로 막 흐르고 그래요. 식임수 코비돈이라고 해서 갈색 소독액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넣고 네. 막 엄청 닦아요. 계속 해야죠. 씻고 네, 거예요. 계속 씻겨. 어, 뭐 엄청 꿰매네. 어. 아 위공장 문합수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양손잡이. 그 위 다음에 있는 곳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라내고. 아니 지금 도저히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뭐 이렇게 안 되지? 네.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위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지금. 네,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